온타리오주의 아리랑 시니어 센터가 오픈된 지 반년을 맞았습니다. 토론토 미랄교회에서 진행되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에는 어르신 20여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과거 집 주변만 다녔던 김영규 할아버지는 이곳에 다닌 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. 전에는 제가 식사를 영 못해가지고 워커를 꼭 끌고 다니고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요쪽 가까운 그 이런 데는 워커 없이 그냥 지팽이로 그냥 다닐 수 있고.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.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나오기 전에는 거저 두 노인 집 아니면은 거저 좀 앞에 나와서 걷고 그랬었는데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좋습니다. 이날도 김 할아버지 부부는 점심을 드시고 다정하게 산책을 한 후 모자이크 아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. 아리랑 시니어 센터는 온주 정부의 공식 기관인 채토와 함께 한인 최초로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꽃꽂이와 빙고, 색칠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점심도 함께 나눕니다. 이곳을 오가는 교통수단도 TTC 요금만으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사무장님이 윌트란젯을 이렇게 오렌지를 해주셔서 그것 타고 오고 그것 타고 가고 그럽니다.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가정의 추천 서류가 필요합니다. 어르신이 먼저 가정의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가정의가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 가정의 추천서가 작성되면 아리랑 센터의 이지연 사무장이 어르신을 방문해 면담합니다. 이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 사무장이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어르신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알려줍니다. 센터 측은 현재 미랄교회에서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시사가 등 다른 지역의 신청자가 많아지면 온주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금을 지원받아 한인 전용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확산 운영할 수 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현재 미랄교회 측은 아리랑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까다로운 안전 규제에 맞춰 출입문을 자동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과 욕실은 물론 손소독과 응급구조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한편 아리랑 시니어 센터는 다음 달 8일 두 번째 갈라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